정령을 해야 하니 포토샵을 해야 되니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 외모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타일러입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겠지만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학벌 같은 게 되게 반짝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얘기를 듣다 보면 말하는 거에서 뭔가 느껴지나 봐요. 말하면서 가끔씩 뭐 쿡 찌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턴십에 지원할 때 또 이력서를 또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이력서 양식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분명히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사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억울하지 않아요?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령을 해야 하니 포토샵을 해야 되니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 외모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못 붙이게 됐어요. 그게 차별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저처럼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의 배경을 갖고 계신 한국분 아니면 외모적인 거를 막 봐야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력서에 굳이 왜 사진을 붙여요? 어차피 면접을 볼 건데?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진짜 불만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석사를 과정을 밟기 직전에 한국어 교육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었어요. 한국말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과정이 많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석사 과정 부분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계속 가게 됐고 그리고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방송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누나의 결혼식을 가려고 비행기표 값을 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알바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그냥 아,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몇 번 하고 끝나겠지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정상회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1년 아니면 뭐 3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두 배 넘어가지고 7년 차가 되고 거의 2017년이 반 넘게 지났고요. 계속 살고 있네요. 저는 미국 사람이고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페이스북으로 그런 연락이 왔는데 타일러가 유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유학하기로 했다.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듣고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실제로 하게 된다. 그게 되게 뿌듯하고 정말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오해 얽매이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좀 더 좋고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안에서도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죠.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든가 자멸을 하고 싶어요. 어디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명하복으로 그냥 시키는 일만 수행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로봇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참여를 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